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고 대응책은 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다모고요. 기관들이 어제처럼 매도를 하지 않으면서 지수가 생각만큼은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어제 이미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증 무역 전쟁이 결국 파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이냐. 트위터에다가 트럼프의 5월 10일 날 미국 수입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 과세를 하겠다. 이것이 촉발돼서 지수가 글로벌 증시들이 급락을 해줬죠. 그렇지만 뭐 이것이 파국으로 치러서 시중 뭐 10% 지수가 10% 하락할 거니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앞으로 대폭락이 올 거니 뭐 이런 설도 많고요. 또 아니면 또 뭐 아무런 없을 거다. 아마 마무리 잘 될 것이다. 이런 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에 매수하면 여러분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실적 위주의 장세로 갔습니다. 어떤 특별, 특히 이제 그 5G에 제가 주도주로 간다 그러는데 5G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통신 3사가 그동안은 안 올랐고 대체적으로 5G가 누가 나갔나요? 예, 부품주들이, 장비주들이 주로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삼통신이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LG, 예, U+. 그죠? 또, SK텔레콤. 그죠? 또, KT. 이렇게 전체적으로 삼통신이 올랐고요. 장비주들은 오늘은 좀 쉰 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갈 때 대장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장비주가 먼저 갑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갈 때 역시 원희가 입해서 기업에 쌀을 사라고 그래서 장비주들이 먼저 나갔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 삼통신보다는 굉장히 장비주들이 한번 볼까요? 오늘도 윈스도 역시 상승을 했고요. 뭐 OE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장비주인데요. 많이 올라가 있죠. RF HIC라든지 또 다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 이제 삼통신이 드디어 발동이 걸린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뻘만 아니라 소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장비주로 다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통신 장비주에 해당되는 종목들 여기도 뭐 많죠. KMW도 있고요. 그죠? 또 이스페타시스도 있고요. 뭐 엄청나게 좀 많은데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큰 수익을 내는 거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저는 뭐 이스페타시스를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광통신도 있지만 제가 앞에다가 얘기한 종목들은 저희가 추천한 종목이고요. 사지를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역시 영업이익이 실적이 좋은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물론 지금 옷장사가 대장으로 가는 건 또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힐라코리아는 오늘 못 나갔죠. 그렇지만 신세계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힐라코리아는 못 나갔습니다. 대신 이제 한세실업과
그죠? 신고가 행진을 했고요. 영원 무역이 강하게 나가면서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로 간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코일 패션은 쉬웠네요. 코일 패션은 쉬었죠. 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요. 실적 장세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한번 보시죠. 실적 장세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강하게 갖고 가는지 한번 보시면 오늘 뭐, 이 테림포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M&A 이슈 때문에 더 나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실적이 개선돼서 간다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면 한번 보시죠. 다 나와. 내일은 그죠? 다나와를 보면 역시도 신고가로 가고 있고요. 또 역시 아프리카 TV를 봐도 역시 아프리카 TV를 다 BJ들이 너무 잘 보니까 역시 신고가로 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비케어라든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하게 상승하는 것이 제가 무료 종목으로 추천한 종목은 누군가요? 대원산업이라고 그랬죠.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사갖고 들고 가시나요? 무료 추천주로 들고 있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실적 장세로 갈 때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 FNF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실적 장세로 이거 옷장사잖아요. 옷장사들이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나만 없다. 그죠? 나만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종목 사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이번에도 새로운 회원이 오셨는데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길게 가는 종목을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게 수익이 많이 났다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본인 생각에는 고평가라는 생각으로 해서 빨리 잘라버린다는 거죠. 더큰 수익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 저는 파동을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붙들고 지금 손실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 한화 손해보험인가요? 이걸 들고 한없이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추세 하락하는 종목을 붙들고 있어서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져서 안타까운 사실이 이건 뭐냐면 기업을 보는 눈이 아직 없고요. 추세를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더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당장 100%만 오르면 무서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트론 같은 경우 좋아서 더 사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죠? 박스권에서 더 사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이거 90% 100% 올랐으니까 너무 올라서 두렵습니다. 이게 못 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수익 나는 종목은 못 사고 부실이 바닥에 있는 종목 급등 나간다고 그런 것만 맞다 보니까 수익은 안 나고 안타까운 일들을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 기업은 실적 장세로 가면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가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벌써 300%가 나갔고요. 그죠? 예, 300%가 나갔고요. 뭐 힐라코리아 300% 나갔고요. 더전비전 아직도 갑니다. 더전비전은 아직도 가면서 지금 이게 360%가 가 있죠. 그런데 다 이격 났다고 잘라서 없다 보니까 수익 나는 종목은 없고 그죠? 부실 종목 사가지고 밑에서 자꾸 떨어지는 종목은 잔뜩 붙들고서 팔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수익 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때 골고루 짰어도 그것이 또 종목백화점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200종목, 어떤 사람은 뭐 340종목을 들고 와서 그래서 무슨 돈을 벌게 됐습니까? 그런 거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가는 종목을 집중해서 더 많이 사서 이것이 더 많이 샀다면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가는 종목은 겨우 없고요. 전부 뭐죠? 종목만 그냥 나열해가지고 그냥 뭐죠? 50만 원씩 그냥 수십 종목 사가지고 수십 종목이 뭐요? 백몇 종목, 200 몇, 어떤 사람은 430 종목을 들고 와서 있으니 그게 돈을 벌 수가 있는가요? 그렇게 투자해서는 돈 벌기 정말 힘듭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기업이 갈때 매수하는 거예요. 갈때 매수하지 않으면 돈을 못 봅니다. 떨어질 때는 여러분이 자제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보면 조금만 떨어져도 그거 싸다는 이유로 자꾸만 살라고 그래요. 또 주가가 싸면 또 그것이 저평가라 생각해서 살라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투자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갈때 그것이 얼마까지 갈지 알지 못하고요. 또 매수가에 매몰돼 가지고 그죠? 종목이 정말 고평가를 하는데 자르지 못하는 방법. 딱. 그래서 더 주고 사는 거는 절대로 안 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비싸게 사는 건 절대로 싫어해요. 싸게 사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종목을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비싼 종목을 더 주고 사는 것이 이것이 돈 버는 비결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간다는 것은 모멘텀에 의해서 또는 실적에 의해서 더 간다는 거죠. 그게 추세 상승이라는 거예요. 추세 이론을 여러분이 안다면, 시세 원리를 안다면, 가는 종목에 사서 수익을 키워야 돼. 가는 종목은 이격 났다고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매매를 한다든지, 누가 알려준 정보라든지, 또 전문가 추천주라고 샀는데 전부 부실 종목을 매수했다든지, 이렇게는 수익 나기 어렵습니다. 좋은 기업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이 종목이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다면, 그럼 왜 한화 손해보험은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에? 왜 이렇게 한없이 떨어졌을까요? 그죠?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실적이 부진하니까 기관 외국인이 팔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그 싸다는 생각으로 개인들은 죽어라 사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따라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만한 가격 대비 명품이기 때문에 비싸서 사야 여러분이 돈이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도주로 가는 그죠? 예, 통신주가 5G가 지금 5년 동안 20조 원을 투자하는데 여러분은 또 통신주 다 잘라버리고 없으니까 지금 강하게 나갈 때 아무도 또 사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는 거죠. 자,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잘 벌면서 꾸준히 가는 기업. 그죠? 자, 오늘도 역시 5G가 나가는데, 오늘은 무료 방송, 내일이 제가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느라 짧게 오늘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몰라서 투자하는, 그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을 꾸준히 보유해서 수익이 키워져야지 종목만 백화점으로 늘어놨다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부실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급등 나간다고 해서 급등해서 돈을 벌수 있다? 천만에요. 그렇게 돈못 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죠? 이걸 가는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더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지, 가는 종목이 조금만 조정을 놓으면 다 이격 나서 잘라버리고요. 그죠? 못 가는 종목은 또 싸다고 바닥에서 샀더니 더 지하실로 내려가고 땅굴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실적 장세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종목은 역시, 그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부진해서 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실적이 개선돼서 뭔가가 좋은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또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실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더 주가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왜 그래요? 가치는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어떻게 가치가 커지죠? 어떠한 기업도 실적이 나빠져서 가치가 커지는 기업은 없습니다. 민병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 투자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그것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당연히 거기에다 종목을 투자하면 분명히 돈을 버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다 등한시하고 자꾸 차트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수익을 못 난다고 자기 매트릭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은 다 버려버리고요. 차트로 모든 걸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저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한다고 여러분이 들고 있으면 한없이 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그죠? 수익을 가져가고, 장기로 보유해도, 시장이 지금 뭐,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되고, 뭐, 난리 쳐도, 그죠? 시장이 폭락해도 한번 보죠.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얘가 폭락을 하는가요? 얘가 폭락을 하는가요? 400% 수익을 냈는데도 지금도 폭락 안 하고 끄떡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왜 그럴까요? 실적은 필요 없다고요?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실적이 계속해서, 예,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고 있으니까 주가는 이렇게 폭등하고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얘는 끄떡도 안 해요. 지난 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죠? 뭐, 아, 필요 없다고. 자, 여기 680포인트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힐라코리아는 그냥 나갔어요. 그럼 얘만 그랬냐? 신세계 인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뭔가? 그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 또 코엔텍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 300%를 넘게 나왔는데 지금 2016년 10월 달부터 사주면서 지금까지 들고 가는데 300%가 넘는 수익에도 지금 시장이 하락했는데 얘는 무슨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영업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서 그야말로 위험이 쳐다더라도 얘네들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저축한 것이 돈을 더 벌게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설사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서 최악으로 치닫는다 그래도 시장이 폭락했더라도 이런 종목은 다시 10% 또는 뭐죠? 20, 30% 빠졌다가도 급등 다시 재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만큼 주식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매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차트 기법에 목매가지고 기업 분석은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부실 종목에다 대놓고 뭐죠? 전세금을 빼서 사라는 둥, 뭐 집을 팔아서 사라는 둥 이런 얘기는 여러분한테 결코 비중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집중 투자가 좋기는 당연히 좋은 거죠. 돈을 더 많이 벌어주니까. 그러나 좋은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지 부실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는 폭락으로 여러분의 굉장히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휠라코리아 제가 추천할 때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집중 투자했다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얘가 여러분이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계속 빠지지 않고 가는지를 한번더 기업 분석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 답이 나왔다. 자, 그럼 얘만 그런가요? 한번 보시죠. 에코마케팅도 어떻게 됐나요? 자, 얘도 보면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얘는 계속 올라가기만 했잖아요. 올라가기만 했잖아요. 폭락이 왔나요? 여기서부터 매수했는데 지금 폭락이 왔나요? 안 왔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투자의 핵심을 잡는 공부가 먼저다. 투자는 공부가 먼저다. 양음양 패턴이 어쩌고저쩌고, 뭐 트레이더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다 여러분이 정말 동업자 정신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트레이더가 완전 보존 엄청난 돈을 벌어주는 것 같지만 왜 개인 큰 손들은 하나같이 트레이더를 안 하고 뭐를 했나요? 중장기 투자를 했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중장기 투자를 권유하지, 가치가 고평가될지, 그렇다고 시간의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가치의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의 장기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잊지 않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기는 투자자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료방송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